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바누아투,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태평양 동쪽 끝단의 이스터 섬,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 등 태평양에는 많은 섬이 있으며 이곳에도 인류의 발자취가 남아있지만 세계 역사에 알려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은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로 지구 표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넓은 이곳에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산재해 있는데 편의상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라는 3대 문화권으로 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바닷물과 산호초에 둘러싸여 바다 위에 떠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휴양지가 연상되는 태평양은 제국주의자들의 등장과 함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으며 과열된 식민지 쟁탈전 속에 하나둘 영토와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제국주의자 일본과 미국이 이곳을 전장으로 삼아버린 태평양전쟁의 후과는 해외 영토와 같은 잔재가 남아 식민의 망령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특별한 전통문화를 지켜온 원주민들이 살던 태평양의 외딴 섬들은 어떻게 알려졌으며 그들은 언제 어디서 왔을까요? 평균 깊이 4,000m가 넘는 바다에서 몰아치는 거친 파도와 풍랑을 이겨낸 항해술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본질의 문제에 대해 그동안 알려진 학문적 합의를 근거로 태평양 원주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미지의 땅이 인도가 아닌 신대륙임을 알게 된 스페인의 탐험가들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통해서도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찾기 위해 탐험을 계속하게 되는데 1515년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라플라타에 도착합니다. 포르투갈 출신 탐험가 마젤란은 남아메리카 남쪽 끝에 인도로 가는 바닷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탐험 선단을 꾸려 극남의 혹독한 추위와 거친 풍랑을 이겨내고 마침내 넓게 펼쳐진 고요한 바다에 접어들게 되는데 평화로운 바다란 의미로 퍼시픽 오션이라 부르면서 오늘날 태평양이란 명칭이 탄생합니다. 탐험대는 태평양을 횡단한 후 필리핀에 도착하여 원주민과의 전투 중 마젤란이 사망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빅토리아 한 척만 귀환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전 세계에 태평양의 존재가 알려지게 됩니다. 신항로가 개척된 후 신대륙과 아프리카 사이에는 포르투갈과 영국이 주도하는 대서양 노예무역이 성행했으며 향신료와 도자기로 대표되는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으로 잇는 해상무역로의 경제적 가치가 증명되자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일찍이 스페인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아 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 괌, 마리아나제도, 마샬군도를 식민지화하였는데 총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서유럽의 동인도 회사들이 진출하면서 말라카 해협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게 됩니다. 당시 서유럽에서는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원주민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삼아 아프리카 피그미족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으며 블루멘바우와 같은 해부학자는 이들을 말레이 인종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되면서 태평양 전역으로 넓어지자 이곳 원주민의 언어가 말레이 인종의 언어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이들이 같은 언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언어란 인류의 문화적 동질성을 나타내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태평양 도서 원주민의 기원이 최소한 말레이 인종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가설이 나오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오스트로네시아라는 커다란 언어 집단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날 오스트로네시아어 사용자는 약 3억 9천만 명으로 전 세계로 볼 때 다섯 번째로 많은 화자수와 1200개의 방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초기 사용자들이 대양항해를 통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고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리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아어는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부터 동남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에 산재한 대부분의 군도에 분포하는데 인도양 인구 집단의 기원은 노네로 하고 태평양에 위치한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원주민의 기원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인류의 이동 모델에 따르면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난 일부 무리는 인도양 해안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하여 빙하로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져 드러난 순다 대륙을 거쳐 5만 년 전에는 호주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호주 원주민에 대한 유전학적 연구에 따르면 초기 인류는 최소 2번 이상 이동한 후 2만 년 전부터 고립되어 추가 인구 유입이 없이 생존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태평양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호주 대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태평양 원주민의 기원이 될 만한 곳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인구 집단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언어 분화 모델이 중심이 된 대만 기원설이 다수설이며 유전자 분석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말루카 제도가 기원이라는 소수의 주장도 존재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만 기원설은 언어의 분화 과정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의 주장과 유전학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가 결합된 과학적 합의에 의해 도출된 가설로 동아시아 장강류역에 살던 신석기 농부들이 대만으로 이주한 후 이들이 필리핀을 거쳐 해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도서지역으로 확산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만에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아랫단계인 어파가 전부 존재하며 인도양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도서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말레이 폴리네시아 언어의 원형이 대만 밑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섬에 현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언어학자들은 대만 기원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유전학 연구도 대만 기원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인구 집단은 유전적으로 초기 인류 이동 때 살아남은 네그리토와 수렵 채집인 그리고 동아시아의 유전적 기원을 둔 인구 집단 중 하플로 그룹 O1A와 O-P201 인구 집단이 혼혈 관계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고학 연구에서도 동아시아 장강류역 량주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인 옥을 가공한 악세사리와 도자기 기술 그리고 수상가옥은 동남아시아에서 그대로 나타났으며 몸에 문신을 새기는 문화는 대만을 비롯해 오스트로네시아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만 기원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만을 기원으로 하는 동아시아 출신의 동일 언어 사용자들이 해로를 통해 이동해와 정착한 사람들이 현재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구성하는 주류 인구 집단으로 성장했으며 태평양 원주민도 이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대만 기원설의 요지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동하는 데 사용된 쌍둥섬과 도시결합된 선박은 뗏목에서 발전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으며 기원전 1500년경에는 대륙궁을 벗어나 대양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인도네시아 말루카 제도를 떠난 일부 인구 집단은 현재 멜라네시아를 구성하는 열도를 따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바누아투를 거쳐 피지에 도착하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태평양에 산재한 모든 원주민은 이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말루카 기원설이 나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크로네시아 문화권에 살아남은 원주민은 말루카를 출발해 팔라우를 거쳐 괌과 사이판에 정착한 사람들과 피지를 출발해 투발루 마샬 군도에 도착한 두 집단의 후손들인데 일본과 열도로 연결되어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괌과 사이판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하기도 합니다. 태평양 문화권 중 가장 넓은 폴리네시아 문화권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섬들이 띄엄띄엄 산재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으로 북쪽에 하와이, 동쪽에 이스터, 남쪽에 뉴질랜드까지 진출한 사모아인들의 대양항해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태평양 도서지역의 모든 원주민은 동아시아의 유전적 기원을 둔 인구 집단이 대만, 필리핀을 거쳐 해상으로 확산되면서 네그리토와 같은 초기 인류와 혼혈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말루카 제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태평양 전역으로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루카제로부터 첫 번째 확산이 시작된 멜라네시아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전적 혼혈과 문화적 결합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이동 경로에 위치한 뉴기니 섬에서 엄청나게 많이 살아남은 원주민 때문입니다. 뉴기니 섬은 호주에서 건너온 초기 인류의 후손들이 고립된 채로 수만 년 동안 살아왔던 곳인데 이곳에 새로운 인구 집단이 진출하면서 멜라네시아라는 동일 문화권으로 묶이게 된 것이며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인과는 유전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